화요 행보들 많이 하기 때문에 출연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 네. 또 유튜버들 언제 출연하나요? 언제 통제되나요?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알려지는 거고 청와대에서는 사실 언제 대통령이 출근했고 나갔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노출이 돼 있는 거죠. 가장 크게 바뀐 것 중 하나가 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대통령실 이름이 정해지지 않아서 사실 저희도 어떻게 네. 불러야 될지 좀 청와대라고 그랬다. 네. 용화대인가? PH인가? 뭐. 네. 난감한 상황인데 사실 공모는 15일까지 받았다고 하고 네. 다음 달 중에 결정이 될 것 같죠? 네. 한 3만 건 정도가 이제 접수가 됐다고 하면 네. 네. 그래서 그 이름 중에는 뭐 이제 민, 백성민, 네. 국민의 집 K하우스 국민관, K하우스, 민봉관 이런 이름도 있고 뭐 네. 용산, 뭐 용산대 이태원로 22 이런 주소 근데 이제 기자들, 저희들 우스갯소리를 그러죠. 이제 청와대는 사실은 뭐 청와대 관계자, 뭐 청와대 핵심 관계자 이렇게 쓰면 되는데 네. 이게 국민의 집, 국민의 집 관계자는 약간 이제 좀 약간 생소하기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뭐 시간 지나면 적응이 될 텐데 네. 뭐 뭔가 권위가 잘 안 느껴지죠. 네. 네. 이태원로 22 관계자는 이러면 그럼 동네 주민인데 동네 주민 네. 뭔가 이렇게 그 뭐 용산 이렇게 주민 뭐 인터뷰한 것 같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네. 이제 뭐 지금 현 정부 의도하는 바죠. 이제 과거의 어떤 청와대라는 그런 권위를 내려놓겠다. 네. 그러면 그 이름 자체에서 느껴지는 74년 동안 우리가 익히 너무나 익숙했던 그 권위 자체를 이제 내려놓는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네. 아마 그 이름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또 저희는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이렇게 기사 쓰는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죠. 또 그렇죠. 새로운 이제 지금은 그래서 네.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근데 어제도 전에 같으면 당정청 광주 총출동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 맞아요. 당정 대통령실 총출동 하니까 이게 예. 참 제목 만들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제목 만드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뭐 당청 관계 뭐 이런 그렇죠. 당대 관계라고 그럴 수도 없고 당용 관계 관계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름뿐만 아니라 또 용산 집무실은 과거 청와대와 네. 차이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점 중에서도 특히나 어떤 네.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십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추측하는 사실은 청와대라기보다는 그냥 청와대 외곽에 그냥 그렇죠 떨어져 있을 때 독립된 공간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네. 청와대를 안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못 들어와서 네. 청와대 출입 기자가 아니라 춘추관 출입 기자라 그래서 네. 춘추관만 간다 해서. 네. 네. 근데 제가 10일 날 이제 그날 취임식 하는 날 이제 어쨌든 이제 그날 개방이 됐으니까 용산을 갔는데.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생소하니까 뭐 밖으로도 와보고 했는데 네네. 거기 뭐 아는 뭐 그 비서관 수석들이 네. 지나가고 네, 그렇죠. 인사하고. 그분들도 그런 이야기 하시. 한 건물을 쓰니까 이렇게. 자꾸 보게 되고 불필요한데 자꾸 보게 되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뭐 용산을만 처음 출입해본 기자들 같은 경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뭐 보고들이 올라가잖아요. 뭐 누구 만나서 이런 네. 이야기 했다 이런 누굴 만났다고 되게 약간 이전에서 생경한 모습이군요. 예, 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네. 예전에 YS 때 DJ 초반기만 해도 네. 기자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네. 비서동에, 그러니까 네. 집무실 말고 비서동에.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딱 단절이 되면서 네. 이분들이 춘추관에 와야지만 겨우 얼굴 한번 보고 대통령이 일부러 와야지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네. 들락날락하면서 계속 볼 수가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그 소통이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뭐 집무실이나 이런데도 나중에 완공이 되면 그냥 기자들도 뭐 그 대통령이 없을 때라든지 이렇게 한 번씩 볼 수 있게. 그렇죠. 그게 사실은 마음만 보면 바로 이렇게 몇 층만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1층에서 2층이 좀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할 때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네. 대통령실 들어갔는지까지 볼 수도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게 많은데 단답식으로 짧게 짧게 한번 가보죠. 네. 네. 자, 집무실 구사 다 끝나고 직원 채용 다 끝났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공사도 공사는 중이다. 지금은 위에서 막 쿵쿵 설 용화대는 아직도 공사죠. 네. 그리고 네. 이 대통령 집무실이 2층이기도 하고 5층이라고도 하는데 네. 두 개 답니까? 아니면 지금 임시인 겁니까? 그러니까 2층이 주집무실, 5층이 제2 집무실인데 네. 지금 2, 3, 4층이 늦게 빠져서 네. 이제 공사가 이제 이달 초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5층 이후부터는 이제
쓰고 있고. 아, 그럼요. 그 2, 3, 4층은 아직은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지하 벙커가 전에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네.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냐 아니냐. 정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돌아가고 있고. 오늘도 거기서 무슨 회의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NSC 처음 연다고요? 네. 거기서 연다고 합니다. 아, 네. 그리고 경호실은 다 입주했습니까? 네, 입주했고 아. 이제 뭐 곳곳에 네. 경원들이 아 곳곳에 경원들이 아, 기자들이 뭐 기자들 뭐 하고 있나 네, 불편한 관계를 이제 특히 보안 앱 때문에 이제 신경전이 아, 있었다가 기분 나쁘죠. 그렇죠. 어제부터는 이제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고 있네요. 사실 저희도 옛날에 청와대 출입할 때 네. 그 경원실하고 가깝기도 하다가 어떨 때 네. 멀기도 하다 왜냐면 네. 막 밀쳐내 버리니까 네. 근데 또 우리가 들어가려는 그 사람들을 친해야 되니까 사실 불가원 불가근 참 희한한 아~ 관계였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 맞아요. 그저 그때 그 경호실에 있던 분하고 어느 날 길지라고 하는데 네. 아는 누가 아는 척하는데 누구더라 하니까 자기가 아 그때 제 경호실에 있지 않습니까? 아~ 갖고 경찰로 왔더라고요 그분이. 아~ 그래서 되게 반갑게 했는데 저도 반갑더라고요. 아마 정들지 않을까. 네, 나중에 정들어요. 네. 그리고 이 뭐죠? 이 구내식당 네. 그 정상 가동합니까 지금? 아 지금 공사 중이어서 아 그럼 밥은 아직... 어디서 먹나요? 주로 나가서 먹고요. 아, 네. 그래서... 아 그래서 전 보니까 그 용화대 주변에 맛집 뭐 이런 것까지 안내하고 아~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안내도 이제 기자들한테 했고 네. 근데 이제 직원들 뭐 비서실 직원들은 네. 나가서 먹을 시간이 없으면 아 그렇죠. 도시락도 시켜 먹고 아~ 그게 좀 불편한 상황이에요. 아 그렇군요. 도시락은 들어와요 근데? 뭐 밖에서 받아오겠죠. 아~ 이게 뭐 이 검사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까다로울 것 같아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사오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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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실이 과거에 비해서 좀 책상이랑 이게 좀 좁아졌다는 얘기도 해요. 좁아졌죠. 그러니까 네. 이게 과거 청와대에 비해서 뭐 기자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규모가 줄어들었고요. 네. 아, 그래서 기자실도 지금 뭐 신문은 이제 2진까지만 들어가고 있고 네. 방송은 3진까지. 아, 그래서 약간 책상도 더 좁고 해서 그렇죠. 옛날에는 이게 좀 고급 독서실이었다가 네. 지금은 중고생 독서실로 바뀌었다. 네, 네, 그렇죠. 그런 네, 불편함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통신 그건 얘기는 하셨었는데 네. 그 아마 이제 그거는 많이 예전하고 달라진 것 같고 네. 네. 지금 국방부는 네. 이사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끝났죠. 주변 합참 건물이랑 네. 곳곳에 이전이 됐고 아. 거기는 이전이 됐습니다. 그럼 업무 차질은 없습니까? 이제 국방부는? 그때 막 그 국방부 차질 있다고 막 말이 야당이 공격을 했잖아요 지금. 지금까지 별 말이 없는 걸 보면. 아 별 말 없다. 군인들은 네. 다 빨리 적응을 하는군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취임 만찬도 그렇고 대통령 그 바이든 네. 대통령 만찬도 그렇고 네. 다 지금 청와대에서 못해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아니죠 지금 뭐 이거 용산 집무실에서 못해서 그래서 호텔로 한번 갔고 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근처에 있는 그 네. 뭐죠 그. 박물관? 국립 네. 박물관으로 가서 한다 네. 그러는데 그 뭐 그 지금 용화대 쪽은 그러면 그 국방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는 못 하는 건가요? 못 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도 후보지에 올랐었다고 하는데요. 네. 몇 군데 후보지 중에 이제 국립 중앙 박물관이 제일 괜찮다고 해서 선정된 거고. 아, 아마 넓죠 거기가 참.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뭐 리모델링 계획은 있는 것 같아요. 아. 앞으로 이제 왔을 때 뭐 늘 이제 여기저기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금 아직 그 대통령 공간도 아직 다음 달까지 그렇죠. 공사 중이기 때문에 네. 이제 하나 하나씩 해야 한다는 그렇죠. 일단 네. 급한 것부터 하겠다.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지금은 뭐 기자들과 이렇게 소통도 좀 하시고 되게 유연하게 행보를 보여주고 계신데 앞으로 이제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 그렇죠. 불편한 상황이 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처럼 네. 기자들과 이렇게 소통을 잘 하실 수 있을지,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약속이 끝까지 좀 지켜질 수 있을지 살짝 우려도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민감한 사안도 나올 거고 네. 뭐 더 나올 거고 기대하는 거죠. 뭐 잘 할 거라 기대를 하는 거고 또 기자 입장에서는. 그럴 때 또 나와야 진짜지 뭐 사실 맞아요. 좋을 때 나오는 거는 뭐 맞아요. 얼굴 보고 인사하는 것밖에 없는데 워낙 초기니까 네 초기엔 또 사실 허니문 기간이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죠 이제 네. 진짜 큰 건이 터졌을 때 또 지금처럼 출근길을 할 거냐 네. 아니면 기자실 내려올 거냐 네. 기자회견 할 거냐 이거를 그렇죠. 그게 포인트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처음에는 다 뭐 이것저것 다 한다 그랬다가 6개월 지나고 나면 다 흩어져 갖고 다 없어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초심은 사라지고 결국 권위만 남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뭐 윤 대통령은 안 그러기를 좀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겠죠. 네. 1년쯤 뒤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네. 아니, 1년 뒤에 김동학 기자 아주 주도한 평가를 1년 뒤에. 네. 아니 그리고 또 최초라는 수식어가 되게 자주 붙는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헌정사상 처음으로 또 출퇴근하는 대통령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출퇴근 시간이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되기도 네. 했는데 한 번은 출근 9시 반에 했더니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각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재택근무까지 할 거냐 뭐 그랬죠. 참, 하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택근무를 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24시간 업무 보고 있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굳이 왜 알리느냐 이런 네.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게 알렸다기보다는 이게 첫째 날 둘째 날은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거는 공지를 했어요. 네. 언제 처음 아, 네. 그 용산 시대를 개막하는 거니까. 네. 또 둘째 날은 첫날은 취임식이 있었고 둘째 날은 아침 출근을 처음이었고 그걸 공지를 했고 네. 나머지는 사실 알리지 않았는데 네. 이게 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들어오니까 보이니까. 들어올 때 보이고 나갈 때 보이고 거의 서초동에서 출발할 때도 도로를 이제 통제를 그렇죠. 하니까 맞아요. 또 거기 유튜버들이 주민들이 다 찍잖아요. 또 주민들 또 유튜버들 언제 출발하나 언제 통제되나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알려지는 거고 야 이게 대통령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개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청와대랑 다 청와대에서는 사실 언제 대통령이 출근했고 그쵸. 나갔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노출이 돼 있는 거죠. 아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노출이 또 돼 있으니까 지난 주말에 또 쇼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예, 김건희 그렇죠. 여사와 이제 백화점에서 구두 사고 예. 또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단골 식당에 갔어요. 예. 근데 이 모습도 사실 참 생경한 모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 대통령들은 식당에 갈 때 예약을 하고 예. 뭐 싹 비우고 이렇게 이제 그렇죠. 갔는데 근처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었나? 맞아. 아니 근데 예. 단골 식당에 이제 예약 없이 가다 보니까 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참 격이 없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좀 신선하지 않나? 옆에서 보면 다들 그래 옆집 아저씨 뭐 동네 아저씨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또 그렇게 약간 격식 사실 뭐 기자들 그 경호를 후퇴한 것도 보면 네. 약간 좀 격이 없이 가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파격 행보인데 그 파격 행보를 하니까 이제 주말에 뭐 교통이 막혔다 뭐 이런 또 뭐 이런 말도 그쵸, 나오고. 있었죠.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와대는 사실은 그 공간들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근데 제가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아파트에 있다면 아파트에서 나오면 아파트에 있는데 주말에 거기 그 내 안에서만 있기에는 너무 그렇죠. 답답하지 않을까. 운동도 해야 되고 또 계산책도 시켜야 되고 네. 그러니까요. 네, 다 해야 되죠. 네. 아니 근데 이게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사실 탁현민 네. 비서관이 다 기획해서 하나하나 연출을 해서 네. 보여주는 사실상 쇼였어요. 근데 네. 이번 행보는 물론 뭐 이 대통령 모든 행보가 다 이벤트니까 네. 또 쇼라고 또 비판하는 분도 있는데 옛날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그런 쇼는 아닌 것 같아요. 기획성 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본인 주변에서 다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체질적으로 그걸 싫어한다. 아, 네. 막 격식 차리고 뭐 네. 그래서 그 수석 비서관 회의도 지난주에 처음 다음 주부터 이제 모두 발언 안 하겠다고 해서 기자들은 아 설마 또 하지 않을까 했는데 월요일 날 그냥 했더라고요. 네. 하는지도 몰랐는데 그런 그 격의 없이 뭐 하는 거를 이제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취임식 네. 이후에 공식 네. 행사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만 네. 이제 백화점 갈 때 동행을 했고 네. 또 이제 출근길 배웅하는 장면, 그렇죠. 강아지들과 함께 배웅하는 장면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화제가 된 게 취임식 날 눈빛으로 네. 경고를 했다고 하죠. 네. 말없이 이제 네. 윤 대통령의 어떤 행동을 자제시키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네. 윤 대통령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듯이 직접 들은 건 아닌데 네. 이제 뭐 사진이 그렇게 찍혀서 그런데 네. 뭐 눈치 보고 그런 게 아니었다. 아, 그런 건 아니었다고. 그날 이제 만찬장이 네. 어쨌든 그 건배를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누가 제의하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샴페인이랑 와인을 이제 한 잔씩 이제 꺾어서 먹다 보니까 먹고 내려놓고 먹고 원샷하지 않고. 그때 네. 하필 쳐다봤다 이거. 네. 하필 쳐다봤는데. 그런 건데 뭐 속내는 사실 알 수 없죠. 근데 저도 그 눈빛의 각도를 봤는데 네. 잔을 본 건 아니고 얼굴을 잠깐 본 것 같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인의 눈빛을 옆에서 느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죠. 이분이 원래 술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딴 분들은 그냥 입에만 대고 만데 이분 정말 드시더라고요. 그렇죠. 원샷 쫙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아마 뭐 더 먹고 싶었는데 워낙 또 애주가로 유명하시죠. 네. 그렇죠. 그런 게 아닐까. 네. 아 근데 정말 이 김건희 여사
기사는 곳곳에서 하여튼 화제를 나는 것 같아요. 네. 옷 하나, 슬리퍼 하나. 어. 근데 하여튼 최대 피해자는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아요. 네. 괜히 한번 웃었다가 입학 웃었다가 완전히 그냥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네. 뭐가 그렇게 좋냐. 네. 아마 뭐 취임식 날도 그렇고 네. 이제 뭐 그전에도 사실 종교계 인사나 네. 또 뭐 그 뭐 반려견 관련 뭐 비공식 행사 이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낼 것 같고요. 네. 지난주 속 비서관 회의 아침마다 이제 7시 반마다 거의 짧게 티타임 하는데 거기 또 샌드위치도 보내고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뭔가 뭐 내조 및 또 뭐 외부 활동을 그쵸. 서서히 좀 조용한 내조가 이루어질 것 같죠. 갖고 또 이제 공식 활동도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아~ 서서히 네, 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 공식 활동은 바이든 대통령 때 뭐 네. 만찬하거나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그렇죠. 참석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국제 외교 무대에 네. 데뷔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마 데뷔 전이 아닐까. 어. 앞으로 또 뭐 순방을 가게 되면 네. 좀 더 나가서도 그런 그렇죠.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역대 그 영부인이 요즘 영부인 네. 말을 안 쓰지 뭐 이제 퍼스트 레이디 중에 가장 젊은 축에 속하게 되고 네. 그래서 네. 상당히 외교 무대 가면 다른 정상들 사이에서 상당히 얘기가 좀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들어요.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또 놀라운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퇴근 후에 네. 이제 늦은 밤에 네. 그 반려견과 산책하는 아. 모습도 포착이 됐어요. 옷도 하루만 옷 입고 그러니까 네. 맨날 자주 입던 그 회색 네. 패딩하고 네. 이제 검정 바지 차림으로 네. 이제 산책시키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퇴근한 다음에 강아지 산책시키는 대통령도 처음인 것 같죠? 그렇죠. 예, 뭐 용산시대 청와대를 나와서 뭐 그런 게 아마 가능했을 것 같고 네. 그 패딩은 몇 년째 입는 그러니까요. 패딩 사람들이 그 패딩 좀 갈아입어라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대통령은 그렇게 이게 하고 싶은데 또 이게 네. 또 경호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죠. 또 피해를 줄 수 있을까 얼마 전에는 또 용산 그 앞에 이제 그 큰 연병장식으로 있는데 네. 거길 또 이렇게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하여튼 이 그 대통령한테는 퍼스트 레이디 뭐 다 뭐 그 화제인데 하여튼 이번 대통령은 퍼스트 독도 네. 상당히 화제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